안녕하세요. 태공도사입니다. 저희 태식이랑 공주 방에 이렇게 넓은 베란다가 있는 거 아시죠? 또 아이들이 여기 나오려고 하면 발목링을 하고 항상 나왔어야 돼가지고 제가 잘 활용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그물망을 준비했어요. 베란다 전체에다가 그물망을 설치해서 아이들이 좀 자유롭게 베란다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오늘 베란다를 설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현실 어때? 현실아, 너무 좋아? 미미 태식아, 뭐해 거기서 쓰레기통에서? 뭐해 거기서?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태식이. 태식아, 이리 와. 이리 와. 아니, 놀이터 만들어줬더니 곧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뭐해, 태식아? 거기 잣이 있었어. 껍질이야. 엄마도 마음이 편해졌다, 이제. 발목 링 안 하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너무 좋다. 너무너무 좋다. 거지 같아도 너무 좋아. 공주야 너무 좋지? 진짜 거지 같다. 그치? 엄마 이제 다시 좀 예쁘게 정리 좀 해놓을게. 그래도 너무 안심되고 너무 좋아. 공주 이리 와. 태식이가 이리. 태식이가 이리 오세요. 누가 먼저 올 거야? 누가 먼저 올 거야, 엄마한테? 빨리 오세요. 공주가 먼저 오나? 태식이가 먼저 오나? 우리 예쁜 공주 일로 오세요. 오구 이뻐. 그다음 우리 태식이. 큰 소리 지르면 안 돼. 여기 큰 소리 지르면 안 돼. 이리 와. 그렇지. 안녕하세요. 태식아 이리 오세요. 어구, 말도 잘해, 우리 공주. 왜 안 날아와? 태식이 걸어올 거예요? 이리 오세요. 걸어올 거예요, 엄마한테? 아이고, 귀여워요. 왜 그러는 거야? 어디 못 가게 생겼네.